유한타증권 부천지점에 박현상 사장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상 사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큰 폭의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이게 지금 큰 폭의 반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투자자분 입장에서 얼만큼 의미가 있었겠나라고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의미 자체가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지만은 요즘 삼성전자 가격 같은 경우는 7만 1000원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장이 오를 때 가격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장만 이렇게 땡겨가는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에 대한 전제조건 같은 경우는 시장 거래대금입니다. 어제도 거래대금 9조 6천억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 9조 3천억.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은 경우는 10조 언더의 거래대금이 나오는 상황이고 시장이 빠질 때 12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올라올 때 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또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살 때만 올라옵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반등에도 불구하고 2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어제 그제 시장 잠깐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월요일날 9,900억을 선물을 매수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7천억 정도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일단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물에 자주 유지된다는 시장이 맞다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급락보다는 상승 기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해외 시장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디커플링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1.7% 오르는데 일단 배터리 화재 이슈가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4%가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슈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 쪽으로 몰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도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왔다는 이유로 오늘 3.6%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이렇게 원래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쏠리는 쪽으로 좀 더 쏠리는 이슈 플레이 현상이 좀 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요소수 만드는 섹터들, 뭐 예를 들어 KG케미칼이라든지 슈켐스, 롯데정밀화학 같은 종목들이 오르는데 막상 이 그 요소수 품귀 현상 자체가 화학 섹터에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 변화를 줄 수 있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품귀 현상 자체가 지금 요소수 섹터로 몰리고 있고요. 그나마 이 세 종목 중에서 시총이 가장 작은 KG케미칼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가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부터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오니까는 어제 오후부터 이제 물류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즉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부족에 따른 이슈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시장이 기조적으로 오르게 될 거면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던 시장 거래대금 강하게 오르던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은 좀 기조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포 매매 측면에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엔터 컨텐츠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주도 섹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또 이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매매 같은 경우 유효하되 지금 시장이 올라갔다가 연속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은 반 정도는 현금화를 해서 다른 섹터를 매매하던 혹은 그 섹터가 밀려서 추가 매수를 하던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면서 계속 매매 플레이를 하고 하는 시장을 전개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까 써드리지 않은 내용들 좀 더 첨언 드리자면은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지금 시장 컨셉 자체가 오르지 않은 섹터 내에서 기관 수급 빈집이 있는 섹터가 얻을 것이냐 찾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일단 많이 빠진 섹터 중에서 모멘텀 있는 쪽으로 보신다면은 제가 보기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을 받은 섹터가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안에서 더러비스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더러비스 또 저거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 자체가 이제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좀 눌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출시된 도깨비라는 티저 영상을 보셨으면은 그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해야 되는 거?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최근에 투자하기 시작한 다른 게임회사는 다르게 브러즈 같은 경우는 자체 게임 엔진이라든지 3D 스캐닝 모션 캡처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메타버스 쪽에는 상당한 기술 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검은 사막 M이라는 부분이 올해 12월 정도에 중국에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분히 12월까지도 이런 시즌, 이런 그 섹터로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목표 같은 경우는 12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박현상 사장이었습니다.